안녕하세요. 뭐 아침에 뉴스를 폈더니 뉴스 제일 앞에 뭐가 나오냐면 650만 원으로 3년 만에 50억을 불린 부동산 경매 고수.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야, 650만 원으로 3년 만에 50억을 벌수 있으면 어떨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뭐 아쉬울 게 없겠죠? 650만 원으로 50억을 벌 경매 고수라고 하면, 뭐, 절대로 뭐 세상 사는 게뭐안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이 정도 될수 있다고 하면은.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부동산 경매는 위험 부담이 크다, 어렵다라고 하는 편견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회초년생이었대요. 근데 2018년에 경매에 뛰어들었고, 소액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작은, 이제, 오피스텔하고 빌라 중심으로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이제 입찰 참여했대요. 50번 넘게 입찰 참여하고 6번 낙찰을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뭐야, 6채인데, 오피스텔이 8채고, 빌라가 6채래요. 그래, 총 11채인데,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자산이 50억 원이래요. 그리고 순자산이 10억 원 가량 된대요. 그리고 2020년 12월 달에 퇴사해가지고, 지금 전업 투자자도 하고, 부동산 강사도 하고 있대요. 책도 냈대요. 근데 처음 이렇게 얘기 딱 들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650만 원으로 50억으로 불렸다 그러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부동산 11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감정, 이제, 가격이 이제 시세가로 쳤을 때 이제 자산이 50억이라는 건데, 실제로 자기 순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내용 잘 보면 2018년 6월 달에 화곡동 빌라 1억 2300만 원에 이렇게 받았다. 근데 이제 대출 1억으로 받고, 대출 1억 받고, 취득세로 200만 원 이렇게 더 들었지만, 이거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 재개할 때는 1억 7,500만 원에 전세 줬다. 그래서 실제로 한 보증금 1억 7,500이었기 때문에 한 5천만 원 정도 더번 셈이다. 근데 시세가 1억 9천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 대략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 근데 실제로 경매로, 돈을 버는 경우도 있겠죠. 있을 겁니다. 분명히 부동산 경매 고수들은 돈이 있을 거예요. 이걸로 돈번 기억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부동산 경매 해가지고, 누구나 다돈 번다 그러면 경매 다 뛰어들었겠죠. 근데, 부동산 경매도 똑같이, 엄연히 부동산 시장이고, 부동산의 사이클에 따라 돌아가고, 돈을 벌 때가 있고, 못벌 때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도,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얼마나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 여기에서는 사실상 이제 소액으로도 이제 부동산 경매 뛰어들 수 있고, 할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소액으로,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잘 없죠. 그거는 부동산 경매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푼돈을 가지고 큰 돈을 벌수 있다라는 건 사실상 소총 가지고 상대방 저기 탱크 지나가는데 탱크 잡는 거와 똑같은 거죠.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 거고 사실상 뭡니까? 가능한 범위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봤을 때, 이제 사진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한테 좀 탐욕을 좀, 욕심을 좀, 자극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50억 자산에 부채가 40억이면 순자산 10억인데 50억 벌었다고 이렇게 뻥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조금만 지나면은 앞으로 다주택, 다중채무자들에게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닥칠 건데. 왜? 금리 인상되고, 원금 갚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새 들은 사람들이 전세금 떨어지면은 그 일부 내어줘야 될 거고. 빈집 생기면은, 그 세입자 드려야 되는데 그동안에 기회비용 날라가고. 이래저래 답이 없는 상황인데, 빡빡한데. 오피스텔? 매매 쉽지 않고. 빌라? 매매도 쉽지 않고. 근데 어떻게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것들 이렇게 마구 사들여가지고 그걸로 돈을 파고 벌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현혹하고 꼬드기는데 사실상 무리인 거죠.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참, 뭐, 이래저래, 예. 부동산 투기꾼들, 이렇게, 뉴스도 이렇게 삐져놓고, 계속 지금도 투기를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죠. 뭐, 저렇게 뭐 집을 11채 가지고 있고 하면 나중에 뭐, 뭡니까? 종부세 내야 되는 거 감당 안될 거고, 의료보험 어떻게 내려고, 보유세는. 뭐 이런 것들 다 생각하고 이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막연하게 저런 뉴스들만 보고, 와, 그래, 나도 뛰어들어가지고 저렇게 자산가 돼야지, 부자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상 되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언론을 이렇게 딱 띄웠더니, 뭐, 앞에 나오자마자 바로 그런 기사가 있어서 그 얘기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항상 조심하며 살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함부로,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쉽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왜냐면, 결국에는 이제 뭐 무리하게 뭐 움직이는 것들, 좀 욕심을 부린다라는 거는 사실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자신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확실하게 얼마의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낼 거다라는 계획을 다 세우고 움직여도 실상은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그런 여러 가지 변수, 뭐, 그런 상황들 다 감안하고 감당할 수 있고, 또,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게 핸드폰이다 보니까는, 이게 뭐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감당할 수 있고, 그걸 또,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내공들이 되면 또 얘기는 틀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일반 직장인 다니고 잘 모르고 그냥 경매책 이렇게 몇권 읽고 경매 시장에 뛰어들기에는 되게 무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정말로 경매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가지려면은 뭐 겨우 뭐 60분 입찰하고 뭐 11번 60분 입찰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할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뛰어들어서 해야 되겠죠. 뭐, 저도 뭐, 어릴 적에 뭐, 경매책 같은 거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여기저기 막 다녀보고 했는데, 사실, 경매도 경매지만은, 뭐, 그 하나의 방법 중, 여러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뭐, 경매로 무조건 뭐, 돈을 벌수 있다. 주식으로 무조건 돈을 벌수 있다. 부동산으로 무조건 돈을 벌수 있다. 세상에 무조건은 없다라는 거죠. 자기한테 맞는 분야,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서 돈을 벌수 있는 거고, 그거는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또 얼마나 잘 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냥 언론에 막연하게 나와 있는 뉴스 이렇게 보고, 혹 해가지고, 그게 뛰어드는 것만큼 제일 어리석은 짓은 없다. 그리고 뭐, 부동산 경매 학원 가가지고 돈 주는 거, 뭐, 대행 맡겨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돈 주는 것보다는, 좀 자기가 좀 알아보고, 좀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잘 대응해서 움직이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니고, 뭐, 대행을 맡기더라도, 혹은 뭐 학원을 뭐 다니더라도, 과도하게 이렇게 돈을 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조차 어차피 의미 있게끔 제대로 쓰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으니까, 예. 그 정도로 이렇게 봐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언론 뉴스 보면 아직도 저기 뭡니까? 그 신세계 정영진 정신 못 차렸다고 뭐 계속 욕하고 있고, 뭐, 그로 인한 뭐, 뭡니까? 뉴스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는 참, 사람의 말이 참 무서운 거죠. 조심스러운 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제 그 뒤집어 쓴 거죠.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자기들 얼마나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냐. 뭐,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걸 뭐, 최근에 저런 식으로, 뭐, 정치적인 부분하고, 이렇게, 뭐, 뭡니까? 뭐, 색깔 논쟁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빗대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냥 욕을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대기업에서는 오늘 리스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오늘 리스크. 최근에 이제, 뭐, 카카오페이, 뭐, 유영준 공동대표, 뭐, 대량으로 이제 주식 매도했다가 이제 주가 급락하고, 즉 신세계 정영진 헛소리 해가지고 또 신세계 주가 급락하고, 이런 거 봤을 때는 CEO들이 문제가 되게 많다. 지금 이제 경영진들 뭡니까? 그 삼성전자 이재용 또 마찬가지인 거고. 참 이렇게 보면은 이 직원들보다 이제 경영진들의 이렇게 문제로 이렇게 저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하는 모습 보면 좀 한심하죠. 예, 한심합니다. 제 처음에는 이제 경매 얘기했고, 지금은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뭐 오너 리스크 얘기하게 되는데요. 예. 그런 저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드네요. 예, 이제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쉽지 않고 어려운 시기일 텐데, 이런 시기가 되면 될수록 철저하게 정치인들 의심하고, 기업인들 의심하고, 뭐 주변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어떤 뉴스를 봤는데, 호의는 돼지고기까지다. 소고기를 사는 순간, 소고기를 사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의심해야 된다라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유 없는 호의는 없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의심하고 확인하고 점검을 볼 필요는 꼭 있다라는 거죠. 의심이라고 하는 걸 되게 사람을 못 믿는다? 부정적인 의미다? 일 수도 있지만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이렇게 사기와 가짜와 조작이 이렇게 범람하기 때문에, 그런 의심하고 확인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고, 태도, 마음가짐이 없으면 언제든지 몰락할 수 있고, 뒤집어쓰고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뒤통수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우려가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식으로든 좀 조심하며 살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그래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도 힘들고 너무 아마 미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아마 퍼질 것 같습니다. 지금 뭡니까?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경제 실적이 되게 대단하다고 자화자찬을 지금 하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설마 설마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경제부총리의 자화자찬이 지금 있나 봅니다.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화자찬. 경제부총리 자화자찬이라고 검색을 해 볼게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뭐 전무후무한 경제부총리의 잡복소, 홍남기의 자화자찬 15부작 시리즈,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뭐지 싶은 거죠. 뭐지? 뭐 문재인 정부 경제 분야 36대 성과 과제를 여러 개 묶어서, 뭐지, 무슨 말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5년간 경제 분야 성과하고 과제를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15일간 매일 3개씩 묶어서 차례로 올린답니다. 코로나 대응이 최고고, 10대 경제 대국에 도약했고, 사상 최대 수출, 역대 최고의 대외 건전성, 글로벌 외교 주요, 재정 역할 강화, 재정 건전성 유지, 고용 분배 개선, 한국판 뉴딜, 이지 3 신산업, 일자리 개선, 청년 희망 사다리 강화, 중기 소상공인 육성, 뭐 생계비 안정 총력 대응,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상 어처구니없는 얘기. 그냥 미친,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거죠. 박근혜 정부 마지막 경제부총리였던 그 유일호 전 총리는 2017년 3월 달에 박 대통령 탄핵 선고 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외부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경제성장률이 못 미쳤고 청년 실업률이나 가계부채 규모 관련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미흡한 점을 인정했대요. 지금의 이제 경제부총리의 발언하고 뭐가 다르죠? 청년 실업률이 좋아졌나요? 아니면 가계부채가 줄어들었나요? 아니거든요. 가계부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뭐 1300, 1400조 이러다가 지금 1840조잖아요. 가계부채 훨씬 급등했죠. 박근혜 정부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 당시에도 뭐,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뭐, 최경환 부총리였나요? 총리였나요? 뭡니까? 빚내서 집사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그때보다 지금이 부동산 호가가 훨씬 더 심각하죠. 우리는 국민이잖아요. 제가 뭐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주요 지표를 가지고 박근혜 정부와 지금의 정부를 이렇게 비교해서 어느 부분이 좋고 어느 부분이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피부로 느끼는 막연한 생각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그 정도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만큼은 아니었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뭐야, 지금보다는 좀 덜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담뱃값 올려가지고 흡연자들의 원성을 되게 많이 샀지만, 그로 인한 뭐 세금 벌충했던 게 있었다. 그리고 김영란법 시행했다. 공무원들이 이제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줄였죠. 그걸 잣대를 삼아서. 그리고 연금개혁도 일부 했다. 사실상 기업들에게는 고통 감내를 요구하고, 뭐 물론 그 일본 관련한 외교 관련한 부분에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웠던 부분, 그 부분 관련해서 분명히 잘못했던 부분 있고, 세월호 잘못했던 부분 있고, 최순실 관련해 가지고 좀 믿기 어려웠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긴 했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의 정부보다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살짝 드는 거죠. 좀 믿기 어려운 얘기인 거죠. 뭐 지금 현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얘기하는 뭐 경제 성과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는데 좀 이제 좀 납득하기 어렵죠. 많이 납득하기 어렵죠. 일자리가 뭐 늘었다 뭐 단기 일자리 같은데 뭐 공공업 일자리 80만 개를 뭐 추진했다 추진해 가지고 69만 6천 개를 창출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럴까? 뭐 이래저래 부동산 실패는 뭐 역대 최고 수준의 주택 공급을 대폭 강화하고 주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망을 크게 강화했다 이러는데 개소리 아닙니까? 개소리 개수작 부린 거 아닙니까? 전세 대출 강화시켜 가지고 모든 전 국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투기에 빠뜨렸고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렸지만 전세 사기 부린 놈들이 제대로 잡혀가지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 없는 사실상 부동산 관련해가지고는 대한민국 건국사상 최악의 정책을 펼쳤던 정부 아닙니까? 믿기 어려운 거죠. 정말 믿기 어려운 거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부동산 정책 관련해가지고 2억 3억짜리 12억 15억 만들고 호가를 대한민국 전국토에 투기 바람을 불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지금의 정부. 그리고 주식시장 또한 자전거래 사기 탐압으로 주가를 3천 가까이로 올려놓고 유동성이 풍부해서 저랬다라고 얘기해놓고 사실상 20대, 30대 MZ세대들을 비투 영끌 사기 막장 짓으로 끌려들어가게 만든 거죠. 그래놓고 지금 자화자찬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화자찬. 믿기 어려운 얘기인 거죠. 네.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참 겸손하고 고개 숙이고 사죄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는 커녕 뭐 대략 뭐 글로벌 유동성하고 주거 형태가 변하고 가구 분화가 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미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세제 금융 제도를 정비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세제 개편이 지금의 부동산 폭등을 일으킨 원인이었죠. 어처구니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정 건전성은 어떻습니까? 개판이죠, 개판. 가계부채가 폭등했고, 정부 부채도 폭등했죠. 선진국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걸로 우려하고 있죠. 빠른 채무 증가, 고령화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는 재정 건전성을 최대한 갖춰야 되는데 다음 정부로 넘겼죠. 전혀 없는 거죠. LH와 50조 기업 분할, SK 재태원 회계 횡령, 오스템 1985 횡령, 뭐 이래저래 뭐 막장 사기 조작질 한게 얼마나 많은데 반성하고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의 정부는 갈라치기하고 페미 2030 이내담 20대 30 20대 남성들 이렇게 폄하하고 다 빚쟁이 만들고 막장짓 하고 뭐 뭡니까? 그 양극화가 극도로 심각해지는 그 불평등 지표인 지니 계수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자화자찬하는지 참 믿기 어려운 거죠.
믿기 어려운 거죠. 대졸 취업 준비생의 절반이 백수를 걱정하는데 경제부총리는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하는 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어야 될까요? 어처구니 없는 거죠. 자영업이 붕괴되고 부동산이 폭등하고 물가가 엉망이 됐는데 경제를 자화자찬하다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무릎 꿇고 속도를 내도 시원찮을 판에 코로나로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들이 한둘이 아닌데 1년에 23만 개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다는데 저런 상황에서 고용시장 선방했다 그러고 대기업 재정을 투입한 당위성 일자리로 노동의 질이 강화됐다 그러고 여당조차도 실패라고 얘기하는 부동산 정책을 뻔뻔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니 참 믿기 어렵습니다. 이런 나라, 이런 정부를 누가 만들었나 싶으면 제가 제 스스로를 반성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정부가 출범하는데 역할을 한 표를 던진 사람이니까요. 참 씁쓸하고 참 황당할 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국민들이 천지인 이 상황에 저렇게 경제부총리가 지금의 정부 경제를 자화자찬하는 참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함부로 정치인과 기업인 아무도 믿지 말고 자기 스스로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잘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